이번 시간엔 16비트 리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말 그대로 한마디에 16번을 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4개씩 4번 연주하시면 돼요. 자, 왼손을 뮤트한 상태로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1, 2, 3, 4, 1, 2, 3, 4, 1, 2, 3, 4,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이제 16비트가 만들어졌다면 이 움직임을 그대로 가져가서 발라드 1번, 2번, 3번을 한번 쳐볼 건데, 자, 왼손을 막을게요. 자, 그 다음에 화면에 보시면은 1, 4, 1, 3, 4의 큰 숫자가 나와 있죠? 걔만 연주를 하는 거예요. 1, 2, 3, 4, 1, 3, 4. 이렇게 큰 숫자만. 1, 2, 3, 4, 1, 2, 3, 4. 자, 얘를 자연스럽게 합치면 1, 2, 3, 4, 1, 2, 3, 4의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1, 2, 3, 4, 1, 3, 4, 1, 2, 3, 4, 1, 2, 3, 4, 1, 3, 4, 1, 4, 1. 근데 간혹 이런 경우는 틀려요. 1, 4. 멈춰 있으면 안 돼요. 1, 2, 3, 4. 동작 4개를 다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1, 2, 3, 4가 아니라 1, 2, 3, 4.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발라드 2번 살펴보면 1, 2, 3, 4 움직임 가운데 1, 4, 1, 2, 3, 4. 1, 4. 1, 4, 1, 2, 3, 4. 1, 4, 1, 2, 3, 4.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준비. 셋, 넷, 1, 4, 1, 2, 3, 4. 1, 4, 1, 2, 3, 4. 1, 4, 1, 2, 3, 4. 1, 4, 1, 2, 3, 4.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발라드 3번은 조금 더 어려워요. 자, 왼손을 막은 상태로 1, 2, 3, 4의 움직임은 동일하지만 1, 1, 4, 2, 3, 1, 3, 4. 1, 1, 4, 2, 3, 1, 3. 조금 어렵죠. 천천히 해보면 1, 2, 3, 4. 두 번째는 1, 2, 3, 4. 세 번째는 1, 2, 3, 4. 네 번째는 1, 2, 3, 4. 1, 1, 4, 2, 3, 1, 3, 4만 연주를 해서 1, 1, 4, 2, 3, 1, 3, 4. 이렇게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1, 1, 4.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발라드 3번 같은 경우는 빠르게 연주할 때도 많이 쓰여요. 이런 식으로 딴, 따, 따. 그래서 오른손을 16비트 발라드 1번, 2번, 3번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